흑돼지는 역시 두 마리야. 어제 사촌 누나가 결혼해갖고 그 앞에서 그 수금하는 거 있잖아. 사람들 돈 받아주는 거. 그게 왜 웃겨? 수금이라는. 수금이지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축의금 그 수금하는 거지. 그거를 했는데 아 그것도 힘들더만. 더 힘든 건 뭔지 알아?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좀난좀 늦게 갔지. 그걸 다 마치고 했어야 되니까. 늦게 가서 밥을 먹는데 친척들이랑 같이 있잖아. 하필 내 바로 윗 누나였던 거야. 바로 이제 나한테 여자친구는 없냐? 계속 시달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 그러지 뭘. 없어 이거 없어. 야 없어 이 자식아 없어. 아 그리고 그런 거야. 이제 막 나한테 막 질문들이 막 이제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빨리 말을 돌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있어서 조카를 이렇게 되게 귀여워해줬어. 뭐 애기 좋아하기도 하고 막 조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더 치는 거야. 애기가 이뻐? 애기가 좋아? 애기 좋아하죠? 그럼 빨리 해야 돼. 아, 씨,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 이제. 와, 나름 나는 빠져나가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악수였어. 아, 힘들었다. 진짜 안양까지 가서. 안양까지 가서 원정으로 털리고 왔네요.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오케이? 표본을 추출을 할 거야. 첫 번째.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은, 이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서는, 이 이미 추출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이예요. 오케이. 중복순열이야. 뽑고, 확인하고, 다시 또 집어넣고, 또 뽑고. 오케이.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이었다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럼 그 n개를 추출하는 방식이, 오케이. 한 번에 N개를 뽑는 게 아니야. 한번 뽑았어.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또 썼고, 또 뽑아. 오케이. 그렇게 N번을 하는 거야. 됐어요? 두 번째. 그래서, 잘 봐. 전체 집, 모집단에 평균이 M이었고, 분산이 V였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다면,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 집단 에 X바의 평균은 M이래요. 분산 X바의 분산은 N분의 V래요.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래요. 오케이? 잘 봐. 그러니까 잠깐만 먼저 근데 용어 정리 좀 합시다. X바는 뭐냐면 N개의 표본의 평균이야. 오케이? 얘를 이제 표본 평균이라 불러. X반. 오케이? 그러면 EX반은 뭐겠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야.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야. 뭐냐면, N개의 추출을 했어, 표본을. 그걸 한 번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케이? 걔네들을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케이? 또! 와, 목도 쉬었네.
웃겨? 내가 우스워? 아니 뭐가 궁금해? 궁금해가지고. 아 여자친구 여지가 없다고!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어? 유무가 아니라, 그럼 뭐? 뭐가 궁금해? 아니 언제 언제 생기냐고? 내가 올해 초에 점을 봤거든? 내년에도 없대.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대. 왜? 됐어? 니또 야마돌기하네. 웃겨? 아니야 너무 진지해. 우스워? 어? 내 연애 못하게 우스워? 봐봐. 자, 평균들의 평균은 뭐냐면 그 N개 추출하는 거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다될수 있는 가능성을 다 해봤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이 전체 파이 경우의 수만큼. 오케이? 될까? 됐니?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왜 이런지 좀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주머니에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있었어. 이게 전체였어. 그럼 얘의 평균 몇이죠? 2죠? 분산은? 1, 1, 3분의 2네요. 그죠? 표준편차는 당연히 3분의 루트 6이겠죠. 루트 10이 되니까. 이 중에 두 개를 추출했다고 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N이 몇인 거야? 2인 거야, 그치? 되니?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1, 1 뽑을 수 있어. 1, 2 뽑을 수 있고 1, 3 뽑을 수 있어, 그치? 그죠? 파이니까. 중복 가능하니까. 2, 1, 2, 2, 2, 3. 그죠? 3, 1, 3, 2, 3, 3. 맞죠? 자, 얘네들의 평균 살 거야. X 바드를 구할 거야. 얘의 평균 2죠. 아, 1이죠. 그죠? 얘는 1.5죠. 2죠. 1.5고. 아씨, 생각하면 할수록 곽선이 졸라 짜증나네. 2.5죠. 이거 웃어? 진짜 짜증나. 곽수현 졸라 싫어 너 진짜. X 바, PX 바, 1이거나 1.5거나 2거나 2.5거나 3이지. 합은 1일 거야. 됐어요? 9개 중에 하나, 9개 중에 2개, 9개 중에 2, 2, 3개, 그죠? 9개 중에 다시 2개, 9개 중에 하나, 그죠? 맞아요? 자, 평균 몇이죠? 가운데로 기준은 대칭이잖아. 2겠죠? 맞죠? 분산은? VX 반응. 봐봐. 얘 0.5고 1이야. 편차 마이너스 0.5고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제곱하면 1, 4분의 2, 4분의 2, 1. 여기 0, 그죠? 그럼 잘 봐. 9분의 1 곱하기 1, 2 곱하기 4분의 1, 그 2분의 1, 그죠? 어차피 0, 그죠?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다시 몇? 1 됐죠? 1, 1, 1, 3분의 1 되죠? 그래, n이 2였으니까. 평균은 2 그대로 나왔고, 분산은 얘 2분의 1배, n분의 v라 그랬으니까. 그치?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요런 얘기야. 근데, 이걸 갖고, 잘 봐. 나한테, EX 반하, VX 반하, 시그마 X 바를 묻는다면, 바로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똑같이 EX랑 같고, 얘는 N분의 V고, 소연아! 진영아! 자, 이렇게 될것 같고. 오케이? 근데, 피, X 바가 뭐부터 뭐까지다.
얘를 물을 땐. 첫 번째는 빨리 X바의 분포표를 그리시고 표를 만들어서 풀기도 하고, 오케이? 아니면 두 번째, X바가 몇일 때인 경우들만 따로 확률을 각각 구할 거. 그러셔도 되고.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나왔어. 표본에, 그게 2인 표본에 이미 추출했대. X바가 3이 될 때랑 X바가 4일 때야. 두 개의 평균이 3인 것. 두 수를 뽑았어. 평균이 3이 된대. 누구야? 2랑 4를 뽑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2, 4냐 또는 4, 2냐잖아.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지. 18분의 1, 18분의 1, 18분의 2니까 9분의 1이죠. 피, X반은 3일 때. 됐어요? 4인 경우는 4가 되려면 2한 번, 6한번 되죠. 2, 6 아니면 6, 2 아니면 4, 4도 되죠. 얘네들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데 그게 두개 있어요. 4, 4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죠. 9분의 2고 36분의 1이야, 그치? 36분의 8, 36분의 9, 4분의 1이죠. P, X바는 뭐가 될 때? 4가 될 때, 그죠? 끝났어요. 36분의 4, 36분의 9.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봐봐.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할게. V, X바를 구해달래. 싫어. 여기서. 여기서 X가 지금 0, 2, 4, 6, 8인 거 아니야? 8 있잖아. 죽을래? 이렇게 될거 아니야. EX는 지금 4겠네? 그죠? VX는 마이, 마사, 0, 2, 4. 그럼 16, 4, 0, 4, 16, 그죠? 5분의 20, 20, 40이죠. 그 8이죠. 그지? 그럼 VX 반은? N이 4잖아. 4분의 8, 2. 끝났죠. 그치? 공식 쓰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 가요? 될까?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이란 걸할 거야. 뭐냐면, 나한테 전체를 안 줘. 정보가 표본에 관한 정보만 줘.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평균이 균의 위치를 추정할 거. 오케이? 될까? 자, 이거야. 뭐냐면 이 정보를 모집단의 정보로 가정해. 그래서 X는 이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이렇게 써. EX는 M, VX는 V, 시그마 X는 시그마. 오케이. 여기서 다시 한번 N개를 추출했다고 생각해. 그럼 X바는 EX바, VX바, 시그마 X바,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그리고 나서 X바를 바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 n분의 v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거. 이게 알파 퍼센트, 요 넓이가 알파 퍼센트였다면
여기 A부터 B까지였다면, 자, 평균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무평균이, 그지? 맞지? 그 확률이 몇인 거야? 알파 퍼센트인 거야? 신뢰도라 불러. 되니? 문제에서 제시를 할 거야. 신뢰도 몇으로 잘라달라. 그리고 신뢰 구간은 A부터 B까지 이게 될 거야.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는 B차이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무평균이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낼 거야, 그치? 여기 쓸 수도 있죠? 그죠? 되니? 그 얘기예요, 그냥. 이건 아직 얘기가 아니고. 봐봐. 표준 편차 0.4인 정규분 보라요.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무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5 이하가 되려면 표본의 크기가 몇명 이상이겠는가?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몰라요. 평균 있고 표준 편차 0.4였을 거야, 그지? N개를 추출했어. 표본의 크기. X가 M이었을 거고, 루트 N분의 0.4였을 거야, 그죠? 네. 엑스바 평균 M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0.4 대충 95% 추정. 오케이. 자, Z가 1.96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0.95래요. 그치? 그럼 봐. 이 길이를 결이라 놓을게요. 네. 루트 N분의 0.4분의 별. 오케이. 이 몇이 돼야 돼? Z값이 1.96이었다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럼 별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지. 근데 묘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요만큼이잖아. 그치? 0.05 이하가 돼달래. 이렇게 됐죠? 그럼 1.96 곱하기 0.4 나누기 0.05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치? 그래. 이거 양변 제곱해서 n 최소값 구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될까요? 요런 얘기들이요. 오케이? 한번 더. 신뢰도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의 관계는,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빨리 가야 된다니까 지금 좀 하는 건데, 신뢰도는,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오케이? 얘는 넓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밑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높이와 관련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었을 때, 오케이? 신뢰도를 고정했어. 오케이? 똑같이 알파 퍼센트로 잡을 거야. 오케이? 근데 얘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고 싶어. 더 조금만 잡고 싶어. 넓이는 똑같은데. 그럼 얘가, 그치?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얘가 커져야 된다는 거지. 왜?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치? 시그마가 작을수록 평균이 몰리니까. 그죠? 반대로 얘가 길어지면 얘는, 그쵸? 작아지면 되겠죠. 그쵸? 더 길게 잡으면 조금만 잡아도 되겠죠. 될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와 얘는 지금 반비례 관계 맞아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의 반비례예요. 표본의 크기가 n이었잖아. 루트 n의 반비례란다.
그래,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되니? 네. 그 관계야. 봐봐. 얘는 아까 아직 안 했잖아 해서 안 풀었던 건데. 뭐냐면, 이게 크기 16, 알파 퍼센트 추정한 실내 구간이 A부터 B래. 크기가 N이야. 알파 퍼센트로 순리한 구간이 C부터 D까지. B-A가 3이고, D-C가 1이었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배 됐어? 3분의 1배 됐지. 표본의 크기에 제곱근. 근은 거꾸로 이제 몇 배? 3배가 되는 거지. 루트 n이 3배라고. n은 9배라고. 원래 16이었잖아. 16 곱하기 9, 144.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될까요? 여기까지가 설명은 일단 엔딩인데,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투 스텝 먼저. 지금. 알겠죠?